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태용인데요. 네, 오늘 제가 라이브를 킨 이유는 오늘 굉장히 제가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뭔가 톡톡 튀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데 뭔가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과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저와 원슈타인이 함께 낸 곡 제목과 똑같은 책을 가져오긴 했는데 곡 제목처럼 Love Theory라는 책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세요. 아, 많이 기대되신다고. 러브 디어리가 과연 뭐가 적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장부터. 오, 첫 장에는 이제 이 책은 사랑 이론에 관한 Q&A 책입니다. 책에 쓰여진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신도 사랑 이론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죠. 과연 사랑 이론엔 뭐가 있을지 한번 첫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페이지. 사랑에도 다양한 사랑이 있다. 연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이나 음악을 사랑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오,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도 사랑의 형태가 다 다르다고 치면은 저는 저의 팀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NCT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NCT를 하기 위해서 긴 연습생 시간을 보냈었고 연습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NCT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걸 보면은 정말 사랑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랑이란 정말 뭔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런 사랑을 내가 언젠가 남한테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형태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막 올려주세요. 오케이. 또, 이건 좀 쉽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사실 처음 이제 제가 곡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연습생 4년 차였던 것 같아요. 4년 차 때쯤에 이제 회사에서 곡을 한번 써봐라, 곡을 한번 만들어봐라, 송캠프에 참여해봐라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NCT127의 나쁜 짓이라는 곡과 또 하나의 곡이 있었는데 그게 Easy For Me였나? 그런 곡이 있었는데 Easy For Me 지금 우리라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두 곡을 이제 만드는 기회를 얻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외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순간과 이거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때가 그 연습생 때가 처음 시작이었었는데 좀 그것도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배우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무시도 당해봤고 인정도 받아봤고 지금 있는 친구들과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내가 음악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영화, 음악 중 가장 공감 가는 작품은? 사랑에 관한 영화는 뭐 음악과 영화를 함께 한 것도 많죠. 뭐 비긴 어게인도 있고 이제 레이디 가가가 나오는 영화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싱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 디즈니에 나오는 영화들도 보면 다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나는 영화는 어바웃 타임인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을 보시면은
뭔가 은은하게 나오는 배경과 노래와 장면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영화와 음악 둘 다 굉장히 잘 사로잡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좋아요.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자, 내 연인과 나 그리고 내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친구가 외투 지퍼를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내 연인이 친구의 지퍼를 올려준다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 약간 굳이 싶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러는 거지? 왜 얘는 손이 없나? 왜 지퍼 혼자 못 올리나? 뭐지? 왜 올려주는 거지? 심지어 나도 만약에 자켓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요.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굴곡이 시작되는 거죠. 밑으로. 자, 다음 질문. 내 연인이 내가 아닌 내 친구에게 손수 새우를 까서 접시에 놔준다면? 아, 이 질문 이게 그건가요? 그 새우 논란?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뭐 말이 안 되는데요. 손수 새우는 까기도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손수 까서 직접 친구에게 준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또 굴곡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밑으로. 네. 내 연인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꼭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뭔가 혼자서 레고도 만들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수초도 가꾸고 뭐 새우도 좀 보다가 뭐 씻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편히 쉬세요 입니다. 사랑의 정답은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뭘까? 당신이 Love Theory를 정의해본다면 사랑은 약간 가끔 보면 과학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해답이 없고 좀 뭔가 미지의 세계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노래를 쓸 때 좀 그런 식으로 사랑에 좀 대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은 굉장히 어렵고 풀지 못하는 숙제고 약간 해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과학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태용이는 사랑은 과학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면은 또 댓글로 지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Love Theory의 책을 읽었는데요. 뭔가 사랑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엔 제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Love Theory는 저랑 원슈랑 이제 처음 만났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로 빅뱅 이론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고 있다 보면은 옆집에 이제 여자분이 이사가 오는데 이제 그 두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관심은 있는데 와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되게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또 뭔가 바로 곡을 썼었죠. 그래서 곡을 쓴 다음에 원슈에게 보냈었는데 원슈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함께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는 곡입니다. 네, 원슈타인과 처음에 만났었을 때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세션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아티스트가 그렇게 세션하는 걸 저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본 것 같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또 새로웠고 원슈가 또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저도 그 과정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었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녹음이나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요? 저희가 보통 작업실이 지하거든요. 진짜 지하예요. 정말 어떤 지하냐면은 여기에 사람이 살까 하는 그런 뭔가 지하인데 그걸로 내려가서 항상 나올 때면 밤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두운 가로등 골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날 이제 원슈랑 저랑 마지막 작업을 했었는데 딱 나오니까 해가 너무 예쁘게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슈가 그때 이렇게 해 보는 거 찍자고 그래가지고 함께 찍어서 원슈가 바로 또 본인의 SNS에 업로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챌린지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챌린지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부끄럽지만 나 너 좋아해 라는 느낌처럼 I think I'm falling in you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몇 개 본 적, 저도 몇 개 보고 있었는데요. 뭔가 굉장히 많이 하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안무 굳이 그대로 따라하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은 굉장히 더 멋있는 챌린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곡 만들 때 너무 즐겁고 재밌고 뭔가 굉장히 이런 뭔가 멋있게 뭔가 되게 색깔이 더 씌워지니까 저는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원슈타인이 함께한 Love Theory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곧 금방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I think I'm falling in you deeply and slowly 내가 뭘 하는지 도망 모를 정도로 I wanna be your Alexander I need a love dictionary I need a love theory I need you 제발 말을 걸어주지 말에게는 머릿속이 새하게 앉아버리니까는 모를 수가 있어야 말이지 말로는 못해 익혔어 철저히에 따는 내가 뭐래도 머릿속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얘라네 뭐하냐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얻는데 지금 떠나가는 그녀를 좀 봐해 She's far away from me I don't know what I'm doing Look at the theory book again 뒤돌아 나를 보는 너의 모습에 또 다시 나 I think I'm falling in you deeply and slowly 내가 뭘 하는지 도망 모를 정도로 You are my lovely fairy I need a love dictionary I need a love theory I need you yeah, I need yeah. you 최소 너보다 사랑과 이별을 100번은 더 경험한 친구로 살 Learning it okay. 비교할 수가 없어 감히 뭐라도 사주고 물어봐 네 고민 뭐가 문제임 지금 이 노래 훅을 보니 시크하기엔 너무 늦었고 있는 그대로가 Keep being nerdy 너에게만은 돈이 있고 영어도 되고 키도 나랑 비슷한데 아쉬운 점 하나 바로 자신감 영어로 confidence 태용 you know 못하는 건 나도 이해해 지금 전하는 건 반대 내가 하는 말은 명심 결국 넌 하겠지만 I think I'm falling in you deeply and slowly 내가 뭘 하는지 도망 모를 정도로 You are my lovely fairy I need a love dictionary I need a love theory I need you 사랑은 헷갈리게 하잖아 상대성 이론보다도 어려운 이론 같아 내겐 해답을 주겠니 원슈타인 사랑은 헷갈리지 않는단 말 사실 내 가사가 아냐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건지 난 알잖아 But you got me feeling like oh My baby, baby, baby you are my only girl You are the only one I see I think I'm falling in you deeply and slowly